족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해병대원들. 평범해 보이는 이 소초에는 왜 철만 써? 안첩이 쓰기 전에 제가 먼저 쏠 겁니다. 관심병사 강상병이 있었죠. 강상병은 인근 양아치들과 줄곧 시비가 붙었고 사건을 수습하는 건 언제나 동기 김상병의 몫이었죠. 불쾌한 마음은 뒤로 하고 FM대로 근무를 서는 강상병, 그리고 술판을 벌이는 양아치들, 결혼을 약속한 미영과 용길은 서로 쌈을 먹여주고, 미영의 오빠 철구가 이 결혼을 반대했죠. 미영은 그런 철구를 피해서 피레미도 못 쏘는 새끼들이 철책으로 들어와 용기를 유인합니다. 영길과 미영은 철책 내에서 관계를 시작하고 이를 간첩으로 인한 강상병이 주저없이 격발합니다. 결국 마을에선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FM대로 올바르게 대응했던 강상병은 마을에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어찌됐건 강상병은 포상극을 나가게 됐는데 정신이 나간 듯한 미영이 강상병을 스쳐갑니다.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만난 강상병.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강상병은 어느덧 PTSD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강상병을 케어하다 지친 여자친구는 강상병을 떠나버립니다. 강상병은 다시 한번 붙잡아보지만 여자친구는 매몰차게 가버렸고 강상병도 미영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맙니다. 한편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미영. 이 모습을 본 철구는 강상병을 찾아가 집단 린치를 가하고 미영은 이를 보며 이상한 춤을 춥니다. 미영은 강상병을 연길이라 부르는데 아닌 걸 알자마자 바로 도망칩니다. 린치를 계기로 강상병의 PTSD는 악화되었고 후임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거나 민간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죠.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렵겠는데? 이에 강상병은 의병 전역을 당하고 맙니다. 아, 왜 자꾸 와요? 불안하게. 한편 미영은 철책에 수시로 들어왔고 김상병을 죽은 연길이라 여기며 결국 관계를 맺게 되죠. 미영은 다른 소초원들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부대의 성놀이개로 전락해버립니다. 한편 민간인이 된 강상병은 자신이 전역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부대를 찾아와선 소초원들을 폭행하거나 철책을 망가뜨리는 등의 만행을 일삼았고 소초원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죠. 같은 사기 때문에 진짜. 그러다 한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구타당하는 강상병을 해병대원들은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김상병이 빠따지를 시전하는데 우리가 왜 민간인을 도와줘야 합니까? 그것도 미친 사람을? 조일병은 하극상을 시전했고 김상병은 선임으로서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습니다. 철책을 떠들던 강상병은 조일병과 마주치고 조일병에게 심각한 구타를 당합니다. 힘들어하는 강상병에게 미영이 접근하는데 강상병은 죄책감 때문인지 미영을 보자마자 도망치고 철책에 숨어 밤을 지샙니다. 미영은 어떻게 알고 강상병을 찾아내선 경계구역으로 유인하는데요. 강상병은 결국 조준당하고 소초원들은 방아쇠를 당기죠. 다행히 죽지 않은 강상병. 이 새끼가 완전히 미쳤잖아. 결국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만큼 쉽게 잡히지 않았고 철공소에 잠입해 수갑을 푸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미영의 임신을 알게 된 철구. 어떤 X가 내 동생 건드렸어. 즉시 항의합니다. 저희 자 건드린 놈들 다 나와. 그렇게 시작되는 미영의 죽음의 키스. 왜 이래 아가씨? 부대원들은 즉시 기합을 받죠. 당신도 했지. 다음날 소초장은 미영에 대한 낙태 명령을 내리고 가서 데려와. 그렇게 수십 명의 해병들이 미영을 납치합니다.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냥 해. 수술은 마취제도 없이 실시되었고 소초원들은 맥없이 미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낙태까지 당한 미영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를 본 철구는 결국 칼을 들어 해병대원을 공격합니다. 체포되고 마는 철구. 그날 새벽 소촌의 장구류와 총기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소초원들은 이를 강상병의 소행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총을 훔쳐간 게 강상병님일까요? 이때
강상병과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소초자는 내리갈굼을 받게 됩니다. 야! 야 이 X들아! 강상병 그 새끼 잡을 때까지 근무 복장은 이대로다! 해병대원들은 강상병의 수색을 준비하는데 분주한 와중에도 김상병과 조일병의 시비는 멈출 줄 몰랐죠. 그렇게 근무를 나간 조일병은 결국 사살되고 맙니다. 해안에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사살한다. 그렇게 강상병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려지고 부대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근무에 투입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미친 사람이 정확하게 심장을 맞추죠? 그리고 부사수는 김상병을 떠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쐈다는 거야? 나 같아도 아니 뭐 어쨌든 강상병님이 죽인 줄 알 테니까. 이에 김상병은 자리를 비우고 부사수를 조준합니다. 그런데 부사수를 쏜 건 다름 아닌 강상병이었고 강상병은 마치 귀신처럼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때 미영이 철책에 들어오고 부대원들은 서로를 강상병이라 착각하며 교전을 벌입니다. 날이 밝자 수색에 나서는 부대원들. 그런데 강상병은 사실 이곳에 없었죠. 그리고 미영은 인간이 아닌 듯한 웃음과 함께 바다로 사라집니다. 강상병은 민간인들 틈에서 교범대로 총검술을 연마하고 교범대로 움직인 강상병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당합니다. 강상병은 결국 현장에서 사살되죠. 그리고 영화는 휴전선이 지워진 족구장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공을 차는 모습으로 종료됩니다. 자, 자의 해석 들어갑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 다 맞으니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선 이 작품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스토리는 평화에 대한 염원이고 숨겨진 스토리는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스토리부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설명드리자면 미영이 영길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철구가 없는 공간인 해안선으로 넘어가는데요. 침범의 대가로 미영은 영기를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영은 정신이 나가버리며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당들의 행동들과 비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상병이 구타당하는 장면에서 미영은 무속적 느낌의 깃발 밑에서 마치 무당처럼 춤을 추는데 이는 죽은 영길과의 화합을 위한 일종의 의식처럼 보입니다. 또 미영이 군인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또한 죽은 영길과의 화합을 위한 것이지만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 화합은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미영은 강상병을 철책으로 유인해 죽이려 들거나 부대원들에게 강상병의 환영이 보이도록 저주를 거는 등 나름대로의 보복을 하고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며 실패한 무당으로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스토리의 경우 작품 초반 해안소초 인근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시비가 붙으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김기덕 감독이 해병대로 복무했을 당시 소위 말하는 낭만의 시대에는 민간인들과 시비가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강상병은 초병 수칙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한 군인인데요. 올바르게 대응함으로써 군 PTSD 희생자가 되고 미영은 성 누르기가 되어 강제 나태까지 당해버리고 오빠 철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죠. 모두 한 군인의 올바른 대응이 낳은 아이러니한 스노우볼이었습니다. 작품 말미 강상병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교범대로 총검술을 연마하고 이로 인해 또다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데요. 즉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 특수성은 그 존재만으로도 민간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작품의 엔딩은 소초원들이 평화롭게 족구를 하며 한반도에 걸친 휴전선이 사라지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분단이 없었다면 다들 평화롭게 지내고 있을 사람들이었겠죠? 갑자기 열받네요. 다음에는 방공영화를 들고 와보겠습니다. 샘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